우리가 나쁜 기운은 다스리고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.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거고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네, 또 오랜만에 뵙네요. 네, 오랜만입니다. 네, 일단 오늘 제가 들고 온 질문은 네. 첫 번째가 네. 점을 보는 이유. 일단 이 그죠?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에요. 점을 보는 이유는 왜 점을 봐야 되는 걸까? 네. 하는 이유입니다. 네. 새해가 시작되면 뭐 신년 운세다 해서 많이 보시는데 저는 자꾸 권장합니다. 이 신년 운세를 보면서 이 1년 동안의 나의 운세가 언제 좋고 언제 기운이 내려가고 이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을 알고 가다 보면 안 좋은 시기에는 우리가 더 조심을 하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고 갈 수 있는 거고 또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했던 것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요.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점을 보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점을 왜 봐야 하는 이유하고는 조금 틀리지만은 왜 우리가 또 진짜 뜻하지 않게 겪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그럴 때 점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찾아내고 또 그 찾아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꼭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일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쁜 기운은 다스리고 좋은 기운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. 그래서 우리가 무당이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거고 예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일이든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요즘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다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우리가 좋은 건 좋은 걸로 나쁜 것은 또 비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. 예.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점을 볼 때는 주로 나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힘들 때 점을 보잖아요. 근데 그렇죠.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좋을 수 있을까요? 뭐 언제 정확히 좋은 기운이 오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지. 내가 그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이게 1년 365일이 다 나쁠 수가 없고 다 좋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달 어느 달은 조심해라 라고 신점 0점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나옵니다. 뭐 사고수랄지 인간으로 해서 탈이 나는 뭐 12구설수랄지 아니면 관제랄지 이런 것이 나와요. 이 점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고 가면 내가 1년 모든 기운이 8달이나 9달의 기운이 다 좋다 하지만 몇 월은 내가 조심하고 넘어가는 달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무당이 하늘에서 만들어낸 것 같고 땅에서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꼭 이 점사 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방문해 주셔서 점사 보고 가세요.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